네, 안전보안관 TV의 이호현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1515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 낙산에서 종로구 창신동 꼭대기 낙산에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1515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15 방송은 매월 15일 15시에 15분간 언제 어디서 있든 간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그때 대비해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코자 연습하는 방송이기도 하죠. 네, 지금 낙산에 봄이 오는 모습과 함께 여러분에게 1515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낙산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죠. 전망대에서 저쪽에 보이는 게 북한산. 북한산.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적어서 멀리까지도 보이는군요. 북한산 인수봉이 그냥 바로 정상에 보입니다. 또그 옆에는 우이암이 있고 옆에 도봉 선인봉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의 대한민국 서울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 여기 어디 살았는데. 사시 어디 사셨는데요? 여기 역곡 살고 있는데요. 역국에서 여기까지?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아니 11년 전에 여기서 이사를 갔거든요. 아, 여기 살았었어요? 11년 만에 여기 오는 거예요.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방송이냐면은 재난 방송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올라 들러봤는데 뭐 위험한 데는 없었을까? 그렇게 위험한 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15년 전에 어디 사셨어요? 제가 11년 전에는 11년 전? 아니 11년 전이요. 저 밑에 집이 있는데 한성대 입구랑 좀 가까워요. 지금도 집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은 집이 있긴 있는데 지금 딴 데로 이사 가가지고 그래요?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얼마큼 바뀌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뀐 데도 있고 예. 이제 그대로 보존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 데도. 바뀐 건 어디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11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변화였으면. 이게 없었죠? 지금 앉아 써 있는 데가. 네, 여기가 없었어요. 여기도 다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사실. 여기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여기도 공원이 아니었어요? 좀 바뀌어 있었어요, 여기도. 아, 그랬구나.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역국에 네, 살고 지금 계시고요. 네. 역국에 누구라고 하십니까? 성함이? 변재균이에요. 변재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혹시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든지 라이브로 방송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재난의 현장에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담아서 그걸 조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시민들도 알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로 낙산에서 지금 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직 새록새록 꽃망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군요. 네, 여기가 예전에는 군부대의 분사시설과 물탱크가 있던 데죠. 예전에 있던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참 모양이 좀안 좋은데 저런 걸 없앴으면 좋겠고, 여기 위험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절벽입니다. 절벽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러니 여긴 좀더 안전한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은 지금
햇빛이 비쳐서 잘 나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남산 타워가 보이는 곳입니다. 남산 타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산의 향기를 마시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이 쌍용 아파트고 이쪽에 위치를 전망대니까는 여기 위치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는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는 것보다 거기를 못 넘어가게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이상 없도록 얼었다 녹아가지고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도 보고 있는데 성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뭔가요? 뭐가 있습니다. 아 여기 배트맨트 치는 데인데 여기 뭐가 불안하게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런 건 좀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외국인도 국내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니는데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군요.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여기 배드민턴장이고 성곽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긴 창신동 모습이 보이는 있습니다. 밑에 길은 동대문에서 쭉 성곽길로 타고 올라오면 이런 길이 나오지요. 지금 동대문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토성 성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곽의 모습이죠. 저걸 쭉 따라 내려가면은 동대문이 보이고 보이죠. 동대문이 보입니다. 동대문을 넘어서 장충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간간이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는 사람이 많군요. 아 이것도 전기줄인 모양인데 네, 길가에 있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괜히 있었을 때 그때 한번 갔었어. 쪽으로 감춰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도 낙산의 향기를 마시러 왔나 봅니다. 여기는 저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팔각정도 있습니다. 여기 한양토성길이 세계 문화 등재를 하려다가 못했죠? 길이죠.
네, 여기 무슨 꽃이 폈네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여기도 구멍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구멍이 있는데 조금씩 부서져 나갔네요. 이런 건 보존을, 수리 보존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가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었습니다. 노랗게 피어가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새수도 날아다니고 다행히 미세먼지가 없어서 멀리 남산까지 보이는 광경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차도 하는데 주차를 일방통행길입니다. 일방통행길에 주차가 잘 돼 있는데 저기 하나 중간에 있는 건 뭔가요? 화장실 앞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표시가 안 돼 있는 여기. 아, 저거는 일방통행길을 거꾸로 가는 오토바이도 보입니다. 아, 저러면 안 되지요. 이쪽 해아동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잘 안 보이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군요. 이쪽에 축대도 밑에가 갈라졌는데 올 겨울에 그런 건지 예전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이건 또 거꾸로 되어 있네요, 차가. 오후, 참 이상하네. 거꾸로 차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일방통행길인데 거꾸로 될 일은 없는데. 이런 것도 네, 좀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 물이 확 쏟아지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삐죽삐죽해서 걸리기도 하겠는데요.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낙산공원 정상이 여기 30m 가고 낙산공원, 놀이마당, 또 한양도성, 흥인지문 아까 본 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낙산공원의 정점인 저희가 이제 낙산공원 끝머리죠. 여기와 여기가 성곽이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래 다닌 그 길이기 때문에 아마 끊어진 거는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다 육교를 연결을 해서 계속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공원 시설 유지 지원 초소가 있는데 초소 수리를 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위험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과 위험함을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초소가 빨리 안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해화동이 쫙 보입니다. 해화동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낙산공원의 찌간한 공원 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창신동 아파트였죠. 창신동 아파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지금 다 정리돼서 아파트는 없어지고 공원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다 아파트였었어요. 서대문의 와우 아파트 무너질 때 위험하다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서울 근간의 단체적인 집단적인 아파트는 여기가 와우 아파트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자, 오늘 1515 방송에서는 낙산공원의 모습을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낙산공원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좋아하시는 낙산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군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TV 이호현 캐스터였습니다.